우선은 내가 요거 말하는 이유는 이 고네압 세라믹 캡은 파트 넘버가 이 회사마다 너무 틀려서 사실은 이게 요거 하나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사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 뭐라고 적혀있다고? 어, 이 EKVE102UL 뭐 CE 이 보면 EKVE는 뭘까 내 전압이? 2kV. 그렇지. 똑똑해. 그리고 딱 보면 2kV가 요거지. 네. 그 다음에 이는 뭐 오차율일 거야. 근데 우리 저 세라믹 캡 릴에 보면 YOR 뭐 YOV 뭐 이런 숫자 적혀 있는 거 있어. 여기 영문자랑 숫자 적혀 있는 이게 오차율이거든. 그다음에 UL은 UL 인증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뜻이고, 여기 CE는 여기 뭐 또 관련된 게 있을 거야. C가 원래는 이거 뭐 클래스 타입이나 원래는 볼 텐데 딱히 눈에 띄는 거 없네. 자,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고 적은 사람도 자기네가 쓰는 부품 기준으로 적었을 거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할 때 알고는 적어야지 사실은. 알고는. 왜냐면은 진짜 큰 회사 가거나, 저번에 말했지만 ERP라고 부품 등재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는 회사면 이 파트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적으라고 하거든. 동일한 회사를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어떤 부품을 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굳이 쓰자면 CC 보통 이게 일반적일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 1kV다 3A.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통 YOR이 좀 일반적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CK 뭐 이런 거 적어. CK 3번 CK하고 이것만 적나? 그냥 R을 적어야겠다. R 다른 거랑 겹치지 않아? 여기서 깨지나? 어, 겹치네? 여기 R이 겹치는데? 뭐지? 뭐 CKR이 되나 그러면? CKR? 이런 식으로 적거나. 151은 용량이잖아. 너가 예를 들어 10이니까 1 나눠야 1 나눠 1000P 102. 그 다음에 오차율은 캐피니트 톨러런스는 보통 이 정도 쓸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20. 제이 5%짜리는 엄청 좋은 거야. 캡에서 좋은 편에 속하는 거야. 그럼 제이라고 써. 그냥 쓰고, 포장 방법 테이핑이냐 벌크냐, 여기 벌크 쓰고, 스트레이트냐 이렇게 클리킹 타입이냐, 아마 클리킹 아마 이거 접힌 거 얘기하는 걸 거야. 스트레이트는 그냥 쭉 뻗은 거고, 이거는 뭐 약간 뭐 접은 거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 요놈의 이 파트 오더링 네임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쓰지 않더라도. 딱 보면 뭐로 구성된다고? 이런 어떤 부품의 특성, 그 온도 보상이 되어 있느냐, 반도체 부품 타입이냐, 뭐 AC 타입이냐, DC 타입이냐 이런 거. 아, 이런 특성들도 있구나. 그리고 내전압이 뭐냐, 그 온도에 대한 특성 변화율이 뭐냐, 용량값, 오차율, 포장 방법, 다리 접히는 방법. 그래서 원래 고내압 세라믹 캡 할 때 이 파트 몰라도 돼.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거는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저기 적은 대로 10이니까는 1나노야? 1나노페럿. 보통은 얘는 HVDB라고 적거든 나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KV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적은 게 1나노, 얘는 좀 특수해서 그냥 용량 전압 적고 HVD EP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어느 쪽으로 편한 거 적으면 될 건데. 왜냐면 요거는 보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도는 게 좋고, 1나노랑 얘가 고내압 세라믹 캡이라는 것만 명시를 하는데 알고스라는 거. 그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은 많다는 거지. 여기 CC 말고도 여기 고내압 타입이란, 여기 앞쪽에 뭐 30kV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세라믹의 진정한 의미인데,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가 있어. 오차랑 틀려. 1나노인데 ppm 단위로 오차가 나는 것도 있고, 퍼센티지 단위로 오차가 나는 것도 있어. 제일 좋은 건 cc지, 제일 후진 건 cg, 일반적인 건 ck.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y5r이나 y7r 등급이 있거든. 걔네들은 얘보다 약간 더 좋아.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나 봐. 그 다음에 부품 자체 오차요. 그러니까 1나노 세라믹 캡 써도 걔가 실제는 오차가 있는 거야. 오차가 있는 거야. 뒤에 가끔 보면은 이상한 숫자 적혀 있어. 뭐 K. 아마 너 연구실에 있는 것도 여기 찾아보면은 뒤에 뭐 K, 뭐 이렇게 뭐 Y, 뭐 이렇게 M 뭐 적혀 있다? 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차율 적어요. 그래서 영문자를 보면 이거는 표기하기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오차율이나 어떤 타입 같은 거는 은연 중에 여기 적어놓는데 티가 나. 태가 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의 표현이면 거의 돼. 그래서 2kV 짜리니까 예를 들어 1나노 HVD EP EKV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알고는 있으라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일이라는 회사 거 쓰진 않지만 여기다가 어디 갔어? 우리가 동일 기현인 것 같다. 동일 기현. 기현. 얘도 쳐. 아, 이거다. 안 보여. PA죠. 이게 왜 이러냐? 홈페이지가 왜 깨져서. 동일 기운이 아닌가? 동일 전자. 일 전자. 아, 저 동일 전자였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캡이라도 고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근데 시방 이거 선택이 전체 카다로그 다운로드 이런 거를 좀 내가 알고 있어야 너도 좀 써먹기가 좋다. 그래서 파란색 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AC에 특화된, 아, 이거 안 넘어가네, 이렇게. 어, 동일 전자 거는, 요런 파트 넘버로, 이거 더 많이 늘어났네. 그지? 네. 이런 거 보고서는 내가 대충 찍을 수 있어야 돼. 아,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 커팅, 리드 랭스도 있고, 할로겐 프리도 있고, 많이 달라졌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 넘버에 따른 이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세이프티라고 돼 있잖아. 이건 FG나 그런 데 쓰이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400VA 적혀 있는 거. 여기 X1, Y1 적혀 있지. 이 쓰는 데마다 용도가 틀려. 예를 들어 AC가 있는데 와이어가 두 개 나오잖아. 네. 하고 여기가 FG다. 여기 FG야? 네. 자, 그럼 X1은 어딜까? 여기 X1. 여기는 뭘까? 여기 Y1. X는 선간 거리를 X, 선간에 쓰이는 거고, Y는
이렇게 그런 FG로 빠지는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용도에 쓰이는 캡들이야. 자, 그리고 클래스 1 템퍼레처 앤 하이 프리퀀시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고내압용인데 캡이 온도가 막 증가하거든. 스위칭을 하면. 네. 그리고 온도 보상 특성이 있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저 이 세라믹 캡들도 우리 용도에 맞게 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이 프리퀀시, 로우 디스펙테이션. 이거는 뭐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얘네 안에 임피던스가 바뀌어가지고 손실이 생기잖아요, 캡에서. 그런 게 적은 제품들. 우리는 이런 게 좀 더 유지할지도 모르겠다. 하이 프리퀀시죠. 손실이 적은 놈. 이거는 세미컨덕터 캐패시터. 세미컨덕터 캐패시터 뭔지 모르겠네. 반도체 캐패시터? 아, 요거는 좀 용량이 큰가 보네. 50V로 돼 있네, 그지? 내전압이 작으면 대부분 용량이 커. 아마 찾아보면은 얘 용량이 좀 큰 걸로 나오겠는데. 아무튼 이게 파란색, 우리 너 연구실에서 봤던 요거 이렇게. 예, 봤어요. 요거 있잖아. 약간 요렇게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큰 거 이제 큰 거. 잘 구부러지는 거. 이거. 예. 얘가 그냥 단순하게 부품 하나인 거지. 사실은 얘가 부품이 꽤 뭐다? 종류도 많고. 종류가 있는 거야. 네. 종류가 있는 꽤 셀렉션한 제품이야. 그걸 너가 알고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선택을 안 할 뿐이지 실제 나중에 부품 구매할 때는 동일전자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라고 하면은 파트 넘버가 CK5로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하이 다이 일렉트릭 거면은 CK3A로 시작, 3A 뭐 어쩌고 시작되는 거고, 이거는 온도 보상용이면 CC용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세이프티용이면은 DS5로 시작하는 거고. 같은 세라믹 캡이지만 용도에 따라 좀 더 특화된 게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고는 써라. 너가 저거를 지금 어느 회로도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 그냥 레그에 들어가는 거면, 아까 전에 저 손실 스노버에? 네, 플라이백. 그러면은 뭐 저 손실이나 템퍼레처 보상용 쓰면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든. 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네가 이제 알고 쓰면 돼.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ULCE라는 게 요거야. 표준 인증 받았냐 이거지. UL, CSA, EK, ENC, CQC 이게 다 뭐냐면 생산자 표준이나 시험 표준에 대해서 인증을 됐느냐 요거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알고는 있으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어디라고? 동일전자. 동일전자. 내가 이거 한 거가 이제 우리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